궁금해. 나한테 뭐가 어울리는지가. 저는 약간 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많이 원초적인 느낌. 봄톤, 여름톤, 가을톤, 겨울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영상 나가면. 와우! 어디로 도착할게요?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으러 왔습니다. 류진 언니랑. 어머, 여기 테라스 너무 예쁘다. 테라스부터 보여, 언니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유나 연습생 때 자주 입었던 후드티 느낌. 맞아. 이 세상에 같은 하늘색은 없다고. 하늘색 종류도 엄청 많아요. My favorite. 뭐가 favorite이야? 카키? 맞아요, 류선 언니 카키 좋아해요. 뭐 싫어하는 색깔 있어요? 싫어하는 색은 쨍한 옐로? 쨍한 옐로 요런 거는? 약간 머스타드 요런 계열은 조금 많이 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싫은 것 같아요. 너는 너가 어떤 톤일 것 같아? 저는 웜톤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저는 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빨간 머리도 그랬고 뭔가 블루블랙도 그래서 정확하긴 모르지만 저는 약간 쿨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는? 나는 웜톤일 거라 생각을 하고 왔어. 근데 손바닥은 또 언니 빨간 편 아니야? 맞아. 지금 약간 질렸다. 원래 빨간데 지금 약간 핏기가 없어. 지금 수족냉증이 한층 더 심해졌어. 평소 옷을 고를 때 고르게 되는 색상들. 손이 가는 색상들. 약간 얼굴이 약간 환해 보이는 베이지 톤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나 하양색도 많이 입는 것 같아. 맞아. 이런 느낌? 뭔가 얼굴이 전 잘 받는 느낌이더라고. 아니면 컬러가 들어간 거는 분홍도 좋아해요. 뭔가 너 메이크업 할 때 립으로 이런 톤 봤던 것 같아. 맞아요. 언니는? 카키? 카키 블랙 아니면 버건디. 초록색도 좋아져서 초록색도 한 번씩 찾아입는 것 같고요. 연한 하늘 빛깔이나 이런 거 많이 있어. 연한 하늘? 네. 흰색 예쁘더라고요. 싫은 색. 싫은 거 흰색. 너무 단정한 느낌이라고 한 거, 언니가 입으면? 힌트야, 언니 청바지 그 입었을 때 예뻤죠? 오, 봄톤, 여름톤, 가을톤, 겨울톤 이렇게. 좋다. 이런 색상들이 뭔가 저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라는 이쪽. 이쪽? 맞네. 이쪽 색감들이 약간 다. 딥한 느낌? 그렇죠. 언니 연습생 때 언니 립도 약간 이런 색 바르고 다녔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약간 오렌지 섞인 브라운. 맞아, 맞아. 그랬었지. 메이크업 쌤이 나한테 퍼스널 컬러 진짜 궁금하다 그랬거든? 이게 잘 어울릴 때가 저게 잘 어울릴 때가 있으니까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꼭 공유를 해드려야겠어요. 난 한동안 또 쿨톤 립을 발랐었는데 또 그거 그거대로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모르겠어. 오늘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메이크업 쌤께 제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오, 우와. 신기하다. 저기 머리카락도 있어. 평상시에는 네. 되게 웜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팬분들이 네. 쿨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확히 네. 뭔지 알아야 저도 네. 앞으로 네. 뭐 옷을 사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을 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 잘 어울리는 톤 그리고 저는 약간 뭔가 상황별로 뭔가 내가 입어야 할 자리나 네. 깔끔한 네. 톤 이런 거를 좀 구분하고 싶어서 우리 류진님은 겨울 쿨톤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여름 쿨 아무래도 메이크업하고 무대에서 아, 네. 이럴 네네. 때는
여름 쿨이 확실히 더 밝아 보이고 네네. 에너제틱해 보이는 네네. 느낌. 그리고 근데 평상시에는 약간 좀 자연스럽고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좋다 보니까 가을 웜도 많이 쓰고 네. 봄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봄도. 우리 유나님은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쿨톤이라는 말도 많고 웜이라는 톤도 많이 많고 맞아요. 자주 뵈는 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너무 멋있으시죠? 네. 네. 어떤 게 더 멋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쿨톤. 약간 이쪽은 많이 원초적인 느낌. 네. 이쪽은 약간 외국 팝스타 느낌이 나고. 박진영 씨의 이미지는 겨울이다라는 타입으로 이제 진단을 내렸는데 제가 이제 봄의 이미지를 두 분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귀여워. 어머 오늘 머리색이 진짜 네. 다양했지. 봄이라는 타입의 이미지는 이렇게 밝은 이미지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봄의 이미지, 여름이라는 이미지는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여야 되기 때문에 또 요 밑에는 오, 너무 상큼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여름 타입의 이미지였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여름의 맑은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이게 이미지도 예쁘다. 괜찮죠? 이게 가을의 이미지예요. 이 색깔 좋아하세요? 저 이 색깔 제일 좋아하는 색깔. 제일 좋아하는. 가을의 이미지 상당히 잘 어울리시는 이런 이미지를. 예뻐요 가을도. 이 레드베이스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 스타일이라서 겨울의 이미지 상당히 세련되고 잘 어울리죠. 이게 겨울의 이미지이긴 합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깨끗한 화이트는 좋아하세요? 네 그래도 많이 즐겨있는 편. 화이트 계열의 깨끗한 느낌이 더 잘 어울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쿨톤 예상합니다. 지금 류진 언니가 받고 있는데요. 매우 청순합니다. 쑥 늦었었는데요. 내가 정확하게 봐줄게 언니. 웜톤? 쿨톤? 쿨은 약간 네. 좀 그냥 안 맞는 느낌. 푸른기가 있는 이런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에서 확실히 웜톤이 더 예쁘다라고 보여지십니다. 그리고 신기하다. 쿨톤 타입들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제 흰색이나 회색 계열들이 조금 더 기본적으로 잘 어울리셔야 되고요. 아이보리나 베이지는 따뜻한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드럽게 사용은 가능하시긴 하지만 자 이제 아이보리 베이지. 어떤 게 더 예뻐요? 아이보리. 네. 회색은 그래도 네. 애용하는 네. 색깔이었는데. 네. 버려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웜톤이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야. 내 색깔이 잘 어울리려면 색깔이 이렇게 발랄해야 돼요. 그래서 색종이 같은 색깔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셔야 되는데. 오, 색종이 같다. 뭔가 저는 세련하면 약간 그레이, 네. 뭔가 차가운 빛이 도는 네. 블루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뭔가 언니는 네. 오히려 아이보리를 댔을 때 더 세련된 네. 느낌? 그렇죠. 그게 그렇죠.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 거 맞아요. 밝아 보이는 느낌의 캐주얼은 쓰셔도 되기는 하지만 본연의 이미지는 클래식한 느낌의 포멀이 더 잘 어울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류진님의 퍼스널 타입은 가을. 딥톤이라는 컬러 중에서 딥 다크톤이 있거든요. 다크 베이스가 조금 더 잘 어울리시는 타입 같아요. 가을이 그치 않니? 가을에서 딥 중에서도 다크. 네, 그래서 아이고네. 노르스름 화색보다는 깨끗한 쿨톤이 얼굴이 훨씬 깔끔해지고 또렷해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색깔은 좀 진한 색으로 비교를 해야지 확실히 나타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코랄이라는 색깔을 했을 때가 이게 웜톤이라는 색깔이고 핑크색이 쿨톤이 더 잘 어울리고 여기서는 어때요? 확 나타나죠. 네. 밝은 색은 다 쓰셔도 돼요. 진한 색깔에서는 확실히 저는 쿨이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아주 깨끗한 색과 이 색깔 살짝 볼이 빨개져 보이죠? 이 색깔 되게 좋아하는 색깔과 차은 색깔 맞아요. 아까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도 센스가 많아요. 혹시 패션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어쩐지 저 단어나 이렇게 보는 감각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는요. 노조군. 저는 아이보리나 베이지 계열이 따뜻해 보여서 그런 종류로 잘 입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황색 계열과 아이보리 회색 계열 깨끗해지는 건 이게 확실히 깨끗해지죠. 유나님은 대부분 가을 딥톤, 다크톤
되려 다운되는 색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막 피부톤이 어두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네. 약간 밝은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웜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네네네. 류진님은 겨울도 많은데 가을도 많거든요. 저는 쿨인데. 약간 네. 그래서 저는 전 쿨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런 약간 이런 거. 아주 밝은 색깔인데 이게 웜이고요. 나쁘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깨끗해지는 거니 쿨톤이 훨씬 더 깨끗해지기는 해요. 이것도 나쁘지 않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거 영상 나가면 맞죠? 왜냐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쿨인지 그렇죠. 웜인지 그렇게 두 손 쓰지도 못하고 앉아서 이러니까 귀엽다. 아, 이게 겨울이에요? 네, 어때요? 찰떡이네. 예쁘다. 다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가을 가장 밝은 색입니다. 짠. 웜 논란 종결. 웜 아니시다. 아니래요. 가장 예쁜 건 베리페일의 화이트시가 가장 예쁘시고요. 그냥 파스텔하고 베리페일에 더 깨끗해질까요? 여름에 가까워져 있는 겨울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가끔씩 마젠타 색깔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포인트를 이걸로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색깔과 이 포인트가 들어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화사한 느낌으로. 여름 타입에서는 차선으로 무엇을 쓰시냐면 이 라이트한 컬러랑 뮤트한 컬러로 나눠지거든요. 네. 라이트한 컬러로 쓰시면 돼요. 이것도 예쁘죠? 근데 깔끔하고 포인트 있게 했을 때가 훨씬 더 세련되지는 느낌. 베리페일이라는 컬러 때문에 겨울에 화이트시 계열로 진단을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색깔 잠깐 좀 봐드릴게요. 아, 저 궁금했어요. 그래서 머리 색깔이 가장 아니 뭔가 머리 스타일이 진한 브라운 계열이 가장 잘 어울리신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웜 레드 베이스고요. 아니, 얼굴 톤이 네. 왜 달라달라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다. 얼굴이 확 달라지지 않아요? 핑크, 핑크 원만 이 핑크는 이렇게 봤어. 이게 원핑크고요. 네. 이게 쿨핑크거든요. 이거 오, 괜찮지 않아요? 야, 그거 하면 탈색 거의 다섯 번은 해야겠다. 맞아요. 이때 있지? 예쁘네. 네. 기본태 정도는 쓰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한 거 기본태 정도는 괜찮고 살짝 캐치 아이라인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깔끔한 태를 깨끗하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안경도 잘 어울리시는데요. 귀엽네. 안경도 괜찮은데요. 제가 이거는 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겨울 쿨에 더 가깝다고 하네요. 겨울 쿨? 화이트? 뭐가 봤어? 이걸 가지고 저희 도움을 좀 드시라고. 자, 가을에서 2번, 겨울에서 1번. 옷을 사볼까? 헐, 나 가던 데 있었는데 없어졌어. 뭐? 어디? 타코집. 타코집? 찾았다 내 톤. 흰기도는 이게 내 톤인가? 언니? 어. 가을 웜이 이건가? 유다야 어떨 것 같아? 예쁜데? 괜찮아? 괜찮은데? 여기 완전 다 내 거다. 맞죠? 귀여워. 우와. 이쁘다. 뾰족해. 이게 바로 나의 컬러야. 가을 웜. 웨니 베이지? 오, 편하겠다. 카키네, 언니. 언니한테 어울리는 카키네. 이거 내 카키 맞아? 아니. 아니 화사하게 입을 때는 딥톤 포인트도 충분히 잘 어울리실 수 있어서 저는 이 톤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 이것도 많이 있고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뭐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세 개 두고 봤을 때 확실히 이 핑크보다는 나머지 두 개가 더 맞는 것 같긴 해.
알고 보니까 재밌네. 그치? 자, 퍼스널 컬러도 알고 그래서 쇼핑도 해봤는데 확실히 쇼핑을 할 때 핑크가 눈에 막 들어오는데 응. 이 세상에 같은 핑크는 없다. 응. 오늘 퍼스널 컬러 종결 났고요. 여름에 가까운 응. 전 겨울에 가까운 가을 웜 진단 받아보면 훨씬 더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 살 때도 좀 실패할 확률이 확 줄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